상가 뒷길이라고 했나? 뭐야? 오! 봤어요? 타올 라이온을 발견했다. 요괴전사 블러맨 이 몸이 등장했다. 어, 삶의 지혜 입수했다. 이거 비싼 건데. 집에 들어간 몽둥이도 이거 되게 타고 있겠는데요. 어? 여기 아니야? 학원 뒷골목이랬나? 상가 골목에 있는 꿀산 없애. 상가 골목, 상가 골목. 여기 상가. 아, 상가 아니야, 여기? 상가 골목이 어디야? 아, 아저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상가가 여기 아니야? 아, 여기다, 여기다. 뭐 이렇게 많아? 슬피우세와 꿀산압새가 같이 있네요. 꿀산압다. 아프다. 아, 죽어버렸어. 뭐 이 정도야 별거 아니죠. 룬 호신부를 입수했다. 뭐 있어 보인다 이거? 뭔가 있어 보이는 아이템이다. 룬 호신부 방어력 플러스 18. 이거 끼워주자. 너 끼워줘야 돼 너. 방어력 겁나 낮은 너. 그리고 얘가 방어하던 앤가? 방어캔가? 방키하는 애한테 하나 또 주고. 피가 많지 물렁살이야 저거. 자, 여기 해결했으면. 어? 잠긴 문이네? 열고. 이 가게 맞아. 이 가게 뭐야? 보물상, 만물상? 안녕하세요. 이렇게 잡동사람에 있는 가게에 관심 있는 거냐? 어, 너도 별나구나. 뭐 파는데? 경험치 곳에 3만원. 어? 팔찌 같은 거 돈 받고 파네. 어, 개이득인데 이거? 야,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어, 그 뭐야, 나 벌레가 곤충 같은 거 잡아야 되나 하면서 지금 막 어, 좀 성가졌었는데 당연히 사야지. 어, 이건 살 가치가 있어요. 요술을 쓸 수 있다. 힘보다는 방어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아파 공격이. 야, 사. 바로 장비해 그냥. 어, 빵이야 줘. 당연히 사야지. 방어력이 너무 그지 같거든요 지금. 어, 이것도 너도 그냥 그거 껴. 이거 룬 호신부 껴. 51, 48. 이 정도면 좀 버티겠다 얘들.
이건 이어줄까? 정신력은 좀 깎여도 돼. 어차피 우리 딜보다 탱이 안 되고 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맨날 죽거든요. 맷집이 떨어져서. 이거 하나 있는데? 위에인가? 뭐하냐? 아니다. 또 그 설명충인가 했더니 아니네요. 긴코는 긴코 아니고 헤이칼. 뭐 하세요? 아 나르네. 어 나를 발견했구나. 그래 축하해. 선물. 어 비싼 거. 어? 야 보석 3종 세트. 좋은 거 주는데? 자 희귀한 거 많이 얻었네요. 많이 넣지 않았지만 그래도 얻었네. 됐고 강화도 됐고. 어? C랭크 몬스터 있었어 방금. 뭔가 한번 보자. 뭐 있나 여긴데 뭘까. 겁나 안 보이네. 어두워. 아 검다 뛰어다니니. 야 가만 안 있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승부사를 발견했다. 아 이거 뭐 진화하는 거겠다. 그거 그 노멀하네. 아 다 재밌어 보이게 생겼네. 처음 보는 애들이고 웃기지 않은 전염은 됐었죠. 먹어라 베이글. 뭐야 다 죽었어? 나머지 애들은? 속도 올리는 거 좋은가? 얘들 막 다 녹아버렸네요. 동료는? 안 돼? 야 이렇게 그 막 확률 올려주는 거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진짜 동료 되기 힘드네요. 이건 뭐야? 왜 막 템이 막 떨어져 있어? 길바닥에 템이 막. 또 C랭크 있다. 아니 확률하면 패시브 같은 거라 가지고 뭐 들어가고 자식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잖아. 그냥 이 빵야가 들고 있는 이거 아니야? 그냥 이 스킬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있겠지? 미친듯이 뛰어다니네 이거. 베이글 밖에 안 남았다 이제.
아 근데 이 하트 방향이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스킬이 기술이 회복이긴 한데 기술 말고 그냥 쓰는 그게 일반적인 공격이 회복은 아니네. 그러니까 완전 극 회복은 아니고 어, 왔다 왔다. 운명적인 만남이야. 승부사. 오 목소리 멋있어. 닉네임 붙여야지. 어 양광이 광 두 개. 점점 백군. 네 도박사. 다거러. 파랑무사. 저 오른 왼쪽 어깨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알 수가 없네. 점백이네 점백이. 어? 이거 저거랑 관계 없나 보네. 난 저 닌자랑 연관된 건가 했더니 아니네요. 둘 다 8광이었어요? 나 나머지 한쪽 못 봤거든요. 카메라로 돌릴 수 있나? 관찰. 승부사. 그러네 양쪽 다네. 광으로 원표를 해놨네. 에 스킬 도박사. 치명타를 날리기 쉽지만 맞기도 쉽다. 어 피세기는 힘을 올린다. C랭크에 어 원투펀치 이런 거 있고요. 16광이. 레벨은 몇이야? 점백군이 22레벨이네. 겁나 높네 레벨. 우리 3키조스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하트방야가 얘가 어 요술이 저 요술이 회오리술이잖아요. 저게 별로야. 일반적인 회복을 안 시켜줘. 우리 영감은 치유술이잖아요. 저렇게 치유술이 좋은데 어 순수 힐러는 영감밖에 없네. 영감도 유일하게 아까운 게 스킬이지만 할멈은 어 뭔가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거랑 그 요술이 치우긴 한데 필살기가 딱이고 순수하게 힐러 하는 애가 없어. 저기 다시 한번 가볼까? 그 우리 그 꿈먹던 애 걔 영입 한 번만 더 시도해봅시다. 뭐 먹이면 좋아했더라?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아까 얘 뭐 먹이니까 좋아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씨랭크 여기 있네. 음료수? 음료수 좀 비싼 거 먹여보자. 여긴데 무조건 있는 거 이거. 근데 어 음료수가 적당한 거밖에 없어. 뭔가 엄청나게 아니 약한 거랑 엄청 좋은 거랑 두 가지밖에 없어 음료수가. 우유는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도 세 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어 우리 편 될 것도 한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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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 꿈 꾸게 해줄게 라고. 굿잠 이름 백몽이 화이트 드림. 영어로 바꾼 것뿐이잖아.
잘 자요. 굿잠이다 굿잠이. 그래 얘가 진화판인 것 같더라고요. 저 보라색 얘랑 얘가 좀 순수일러스러운 애라면은 좀 좋을텐데 볼까 한번? 야 약간 그렇게나 잡으려고 몇 번을 와리가리해도 안 나오더니 안 잡히더니. 아 근데 얘네 둘은 같은 랭크잖아 지금 보니까. 같은 랭크가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경우도 있네. 이게 항상 이렇게 이어져 있다가 진화 막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이 두 개는 진화잖아. 진화할까? 겁나 올라가네. 2랭크에서 B랭크까지 올라가. 합성 합성 진화고 집안양도 합성 진화 같았고. 얘는 확실히 레벨업 진화 같은 뭐 그런 건가 본데. 횡재 배틀에서 받는 돈이 늘어난다. 스킬은 횡재고 HP를 조금씩 회복한다. 스위트 드림 빙의된 요괴는 꿈의 힘에 의해 조금씩 HP 회복된다. 빙의술이 회복이고 필살기가 회복이다. 흡수술은 자기 회복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데? 얘는 남을 회복하는 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자기 생존력은 좀 있어 보이네요. 흡수술이 있으니까 자기 피는 어떻게 관리하겠지. 보고 싶다는 건 아니고 얘를 갖고 다니는 게 좋겠는데? 힐러가 둘이 있으면 좋겠다. 얘랑 걔랑. 잠깐만요. 그리고 왼쪽에 뭐 하나 있어. 뭐지 이거? 내 유기어치 원이에요. 아! 긴코잖아. 설명충. 이 망한 설명충. 너 내가 언제 한번 죽이고 싶었다. 너는 죽여버릴 거야. 이 야 이 설명충 자식아. 죽어 설명충. 말이 많아. 풍선껌이나 먹어. 어? 저 뭐야? 오! 돈 많이 주는데 당근 아이템. 들어오진 않네요. 또 있어? 또 있네? 이연속인.. 여기 아니야? 여긴 아닌데 근처에 하나 더 있네. 아래층일 것 같은데 왠지. 어? 여기도 아니고 한 번 더 잡아보죠. 우리 애들 피가 괜찮나 모르겠다. 여기 아닌데? 더 아래층인가? 여긴가 보다. 여기도 뭐 긴코겠지 뭐. 아닌가? 이거 아까 걔 아니야? 승부사 아니야? 16강이네. 8강인지 16강인지. 하려고 이거 쉰다고 지금 땡땡이를 키우려고.
채워 잘한다. 자, 이제 진행합시다. 진행도가 너무 느리다. 아, 씨랭크 또 있어. 되게 신경쓰이네. 자꾸 씨랭크 막 뜨니까요. 근데 굳이 씨랭크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제 B랭크 시계를 얻을 타이밍이라서. 교통사고. B랭크를 노리자 이제. 너무 씨랭크에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 내가 이 100 정도는 힐러 같으니까 좀 신경 쓰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100이 될 거 와볼게요. 누굴 빼냐? 글쎄, 식스팩은 얘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선 좋은데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얘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다. 아, 근데 B랭크인데 그래도 어차피 좀 있으면 B랭크 많이 얻겠지? 굿잠이로 채우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힐 할 수 있겠지? 여기 한번 힐, 여기 한번 힐. 양 힐하고 탱커 하나 있고. 프리티족이 3종이네요. 얘 프리티족이면서 힐하네. 좋다. 서로 바꾸자 그냥 이렇게. 민첩은 겁나 올라가겠네. 요게 아까 쎄 보이는 거 있었는데 만나러 가봅시다. 거의 보스 각인데요. 근데 그런 요괴는 저 여우 요괴 잡으러 가는 건데 여우 요괴 같은 거는 보스 하지 말고 그냥 동료 됐으면 좋겠는데. 이문 열고. 아 잠깐만 열 이문도 여는데 우리 먼저 퀘스트부터 하자. 이문 저 어딘가 있죠. 퀘스트 어디야? 상가 공사 중 건물에 있는 음침 까마귀. 공사 중 건물에 있는 공사 중 이거 맞죠? 공사 중 건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공사 중 건물이 한두 개야? 이 게임에? 이건 뭐야? 훌쩍훌쩍 백멍이라는 애가 있어요. 쥐는 팽멍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살 곳도 찾을 겸 이 주변에 수호신이 꾸미에게 인사를 하러 갔지라. 그랬더니 여기로 오라고 하시더구먼요. 안에는 여기가 득실득실해서 꾸미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허블락이 무서워요. 네. 가죠. 기다리세요. 지도 데리고 가주세요. 네. 가자. 닉네임은 뭐라고 할까? 백멍이. 아, 목소리 귀여운 거 봐요. 백멍이. 가출멍. 1번 후보 가출멍. 가출했니 너? 2번 나가유. 뭔가 가출의 컨셉이 좀 강한가 본데.
기본 이름은 백몽이라고 하얀 개라고 그냥 그건데. 3번 뱅글연지 볼에 적어. 4번 멍구 그냥 개잖아. 뱅글연지 이름 귀엽다. 뱅글아. 얘도 프리티족인가 이번에? 분홍색이네. 얘 센가? 백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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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멍이. 우리가 힐러가 너무 약하거든요. 힐러 도움되는 애가 있으면 이심 전심인 요괴와 함께하면 정신력이 크게 상승. 정신이 전심이 없는디? 화염술, 도깨비불 남무, 화상. 딜러네, 힐러가 아니라 마공 딜러 막 이런 것 같은데? 정신력 엄청 높고. 전체 데미지 90 센데. 우리 따꾸미도 90이었는데? 그렇군. 진행합시다.